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인보이스 FM! 안녕하십니까, TH사이버입니다. 네, 저희 TH사이버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저희의 포토카드 있잖아요. 포토카드 뒤에 저희의 꽃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Yeah. 좋아요! 근데 혹시 멤버들 저희 뒤에 어떤 꽃이 그려지는지 아세요? 아, 알죠. 알죠. 어떤 꽃이죠? 카이리? 에델바이스. 오, 에델바이스. 네, 맞아요. 저희, 예. 아니. 저희 포토카드 뒤에 들어갈 그 꽃이 바로 에델바이스라는 꽃이잖아요. 네. 그 제가 에델바이스라는 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에델바이스의 꽃말이 바로 이 소중한 추억, 그리고 순수하고 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팬분들과 같이 이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저희의 순수하고 귀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저희 TH사이버가 함께 희망찬 앞날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저희의 포토카드 뒤에 에델바이스라는 꽃을 저희의 손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9명 멤버들이 다 그 그림 그리는 실력도 다르고 그 각자들만의 개성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저희 포토카드 뒤에 있는 에델바이스 그림을 보면서, 아, 카이드는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뭐 노아가 이런 그림을 그릴 줄도 아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재미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렛츠 하면 다 같이 드로잉 외쳐주세요. 네. 자, 할게요. 렛츠 드로잉!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종이를 받았고, 연필도 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옆으로 네. 이렇게 한 장씩 받으시고 넘기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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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팔 것 같아. 꽃이 근데 되게 둥글둥글하게 생겼다. 네. 이쁘게 생겼어. 소중한 추억 같이 생겼어. 노아는 큰 근심에 빠졌다. 밑에 문장 한번 적어보려고. 큰 소리. 디얼 마이 소리. 오, 근데 뭔가 좀 이 그림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되게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에요. 긴장해. 호호. 긴장되는 순간. 긴장되는 순간. 긴장되는 순간. 동생이 그림에 대한 재능은 난 다 어디 갔을까? 선생님 다 가려가지고. 우리 동생 미대생이야? 미대 준비한다. 미대가 뭔지 알아? 미대 준 그게 뭔지 알아? 네, 미쌤. 수영 그려봤어. 응? 웃고 있는 사람 같아. 헤이 맨! 보이는 사람이라는 무슨 말이야? 아, 그냥 창맨이 그리면 디스하는데? 아니, 꽃에서 사람이 보이잖아. 좋은 거야. 원래 그렇게 형상화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시안이는 정말 그 동화에 나오는 그 약간 꽃 같다. 정말 시안이 가운데는 쿠키가 있다. 맛있겠다. 고추 쿠키. 끝. 고추 쿠키. 뭐 그런데. 와. 그래도 우리 멤버들 이렇게 보니까 꾸리는 없다. 이게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응, 형은 좀 각져서 좀 분위기 있어요. 어? 분위기 있어요. 각져서? 응. 아까 언니한테 꽃이 너무 각졌다고 놀았는데. 커졌네. 카이 디테일해. 카이 실제로 시간 있으면 꽃을 만들어 오려고. 저희 모두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와. 와.
다들 잘 그리는 것 같아요. 한 명씩 그림 소개를 살짝씩 할까요? 그러면 레오쌤부터 한번 해볼까? 저요? 아직 네임밴에서 라인을 아직 못 봤는데 그림 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뭔가 근데 사진을 봤는데 약간 에델바이스가 약간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웠어요. 맞아요. 일반 꽃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케빈 형 그림을 잘 그렸는데요? 네. 그리면서 열심히 너무 살짝 그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왜 그 지나갔다가 우리 학교 등교길에 막 미술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그린 거 있잖아요. 막 그림자 져 있고 이제 그런 거 좀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있어가지고 따라하다가 실패했어요. 네임밴에서. 네. 저는 진짜 잘 그렸어요. 어, 제로도 잘 그렸어요. 저는 일단 와, 기술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 거 지금 밸런스 그렸습니다. 오, 되게 국화처럼 생기기도 했어. 그렇네. 예쁘다. 아, 그렇지. 디스야. 에델바이스 아니라. 에델바이스 아니라고. 저는요,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처음에는 되게 실제처럼 음영을 줘서 그려보려고 하다가 아, 특색 있게 일러스트처럼 그려보자 해서 그냥 음영 없이 다 칠해버렸습니다. 특색만 그래가지고 브로치 같아. 저는 사실 이렇게 그리려고 그린 건 아닌데 이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꽃을 직선으로만 그렸어요. 네, 아니, 네. 꽃에 곡선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직진으로만 간다. 와, 백은 없다. 나는 오늘 닮았고, 네, 다음 키워주세요. 홍보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완성이 안 되는데. 귀여워. 네. 키우 같아. 맞아. 지투기에서, 네, 그냥 보는 대로 그렸습니다. 잘 그렸어. 에델바이스 가운데 이렇게 술이 있잖아요. 네. 그 술이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생겼는데 그게 키우 머리 같다는 아니에요. 아, 요약을 하자면 이제 무전자 몰빵. 저희 동생이, 여동생이 그림을 진짜 잘 그리거든요. 근데 무전자를 놓고 제가 오른손이 받지 못하는 결과가 진짜 열심히 그렸거든요. 아니 근데 옆에서 되게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귀여운데요? 귀여운데요? 오히려 좀 제일 우리 중에 캐릭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와, 몇 개를 그려봤는데 그 중에서 이게 지금 제일 제 맘에 들어서 예로했는데 사실 그리면서 꽃이 되게 둥글둥글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꽃처럼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렸습니다. 네, 카이리 씨. 아, 마지막 카이리. 와, 와, 퀄리티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아? 아, 네,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카카오톡 진짜 놀랐어요. 아, 너무 잘 그렸어. 그림이 살아 숨쉬어. 저희가 이렇게 또 아홉 명이서 시간을 가져서 이제 또 그 꽃을 그려봤는데요. 이 에델바이스라는 꽃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꽃인 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포토카드 뒤에 저희의 꽃들이 다 들어가니까요 이것도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시면서 또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네! 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인 보이스 오브 피어! 지금까지 TSL이었습니다.